맞아, 나도. 지우의 졸업식 꽃다발을 사러 왔습니다. 축하해. 약간 지우 졸업하면 거의 반 멤버 그 반 이상의 이제 성인이 됐다는 소리 같아서. 그치? 그러네. 내년엔 시온이야. 그러네. 그래서 오늘 시온이 보내실 건가요? 미리 예습해놓으라고? 내년에 시온이 졸업식에는 누가 갈지 한림이랑 했나? 네. 아. 님이랑 같이 졸업하니까. 그러면 항상 이제 한림 같이 다니는 애들이랑 같이 등교? 네. 아직 이틀밖에 안 가가지고. 아 그러네. 모르긴 한데 일단 이틀은 님이랑 같이 가는. 수민 혜린이는 뭐지? 그래서 학교 잘 다니는 건 모르겠어. 아 혜린이는 가고 있나 봐. 있어? 아, 없어. 아, 방에 없어. 방에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꽃 냄새 대박. 나 꽃 냄새 좋아. 나 좋아. 완전 쎄. 아, 이 색깔 너무 예쁘다. 그니까. 조화가 너무. 지우야 졸업 축하 포카. 다 멀대 같은 친구로 찾으려. 지우 어디 있어? 옆에 자야 되는데. 지우 풍선 그니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보여요. 저렇다. 이 상황이 적응이 안 돼요. 생각보다 반응이 많이 되었습니다. 난 솔직히 내가 울 거라고 생각했어. 진짜? 에, 한 1, 2학년쯤엔 내가 졸업할 때 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3학년 되니까 진짜 안 울더라고요. 눈물도 안 나요. 꽃다발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요. 사연 언니가 준 거고요. 저희 엄마가 주신 거고요. 우리가 준 거야. 그래 미안. 아 진짜 이지우. 아 이건 일단 토네 언니가 준 거고 시윤이가 준 거고 소연 언니가 준 맞아, 거예요. 맞아. 그래야 돼. 할머니가 주신 것까지 네 개 꽃다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꽃집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누가 꽃집이? 내년에 내가 시윤이 졸업식 가야겠다. 그러니까. 내년엔 내가 갈게. 우리 토네 언니는 내가 요한한테 내가 먹어. 약간 분위기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어때요? 신기해. 영상 사진에서 많이 봐. 아 진짜요? 몇 명이야? 이렇게 많아보세요. 우리 근데 우리 사람 없어. 200명도 안 돼. 아 그래? 160명? 원래 졸업식은 진짜 그 같이 졸업한 친구들끼리 사진 찍는 게 더 추억에 남으니까. 뒤로 조금만 가주세요. 연예인이다 이지우. 잘가 와줘서 고마워. 봐봐, 나이. 마지막 교복이네. 그러네. 마지막 교복. 저의 마지막 교복이고요. 이 시그널이 저의 마지막 압구정구 시그널이 아닐까 싶은데요. 마지막이에요. 감사합니다. 안녕.